여겨지는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학생 수 16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고시엔에서 우승한 걸 두고 일본에서도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은 한국어 교과로 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창단 이후 첫 고시엔 결승에 진출한 교토국제고는 도쿄 대표인 간토 다이이치고와 휘말리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 모두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살리지 못하고 0의 균형이 9회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는 재학생과 교포 등 약 3,000명이 교토국제고의 승리를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연장 10회 초 노아웃 1, 2루에서 시작하는 승부치기가 시작됐습니다. 교토국제고는 번트에서 강공으로 전환해 좌전 안타를 만들며 무사말로 기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밀어내기 볼넷과 희생플라이로 두 점을 내 승부를 갈랐습니다. 10회 말 노아웃 말루 위기를 1실점으로 버티며 첫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선수들은 일제히 마운드로 달려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고시엔에 울려퍼진 마지막 교과는 한국어 교과였습니다. 장내 관중도 모두 일어선 가운데 이긴 팀이 교과를 부르는 모습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에서 고시에는 본선 진출이 매우 어려워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3,400여 팀이 참가해 49개 학교만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학교 운동장이자가 외야 연습을 하려면 별도 장소를 빌려야 했던 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은 그래서 더 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 또 아이들의 작은 힘으로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한국계 학교의 우승은 교포사회에도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열심히 응원했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그 3세로 태어나고 네, 이겼으니까 그 마음은 행복해요. 전교생 160명의 교토국제고가 창단 20여 년 만에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며 106년 고시엔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교고 고시엔 구장에서 SBS 박상진입니다.